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춘천.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준다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꾸며진 알록달록한 실내 놀이터.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입니다. 아장아장 귀엽다. 이곳에 오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즐거운 만큼 부모님들도 행복해집니다. 춘천시에 있는 영유아들의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모 교육 같은 거. 요즘은 아이들 금방 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비용 들여서 큰 거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빌려서 금방 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빌려가는 노력감 대여실이 있으니까 더욱더 잘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로 많은 부모님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도 이곳에만 왔다 가면 새 것으로 뚝딱 변신한다는데요. 바로 놀잇감 병원입니다. 사람도 아프면 병원을 찾듯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준다고 하는데요. 장난감 종류에 따라 고장난 증상도 가지가지. 이리저리 눌러보면서 진찰하다 보면 고장난 이유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열어봐야 아는데 제 생각엔 안에 단선이 됐거나 이 스위치 버튼이 망가져서 지금 안 켜지고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잇감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지 열어보는데요. 어머, 정말 선이 끊겼네요. 선이 끊겨서 이것만 납땜해주면 되거든요. 전공은 컴퓨터공학 쪽인데 근데 제가 원래 고치는 걸 잘해서 원래 전자기기나 이런 걸 그런 손재주가 좀 있었어서 안에 있는 전원선하고 스위치와 연결된 선이 단선이 돼서 그냥 납땜하고 손을 봤습니다. 다음에 또 놀아요. 와, 명의가 따로 없는데요. 이렇게 고쳐진 장난감은 소독기에서 소독을 거친 다음 이용자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놀잇감들이 손으로 많이 만지는 거다 보니까 좀 더러운 것들이 은근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수리가 완료되면 이렇게 소독 한번 한 뒤에 보통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장난감들.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장난감일까요?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켜져서 이렇게 드르르거리는 증상이신 것 같은데 유아들이 이걸 갖고 놀다가 입에 손을 대면 여기 이런 데 침이 들어가서 이 스위치가 녹이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만 좀 마모된 거를 윤활하거나 이렇게 약품을 뿌리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로 3년째 장난감 수리를 하고 있는 정성은 씨. 이제 장난감만 봐도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놀잇감 병원에 장난감을 맡기기 전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고칠 수 있는 장난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수리를 맡깁니다. 놀잇감 병원은 시민들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놀잇감 병원이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했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자원 재순환이 돼서 좋은 계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고 그것도 무료라고 하니 부모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장났던 장난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아이보다 더 좋아하는 부모님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하니까 이때 너무 좋고 아이가 좋아하는 건데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여기 무료로 또 고쳐주시니까 또 좋고 환경적으로도 이것도 그냥 버리면 또 환경적으로 안 좋은데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장난감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 수많은 장난감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데요. 와, 이걸 다 빌려준다고요? 빌려갔던 장난감을 반납하면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잘 포장해서 전시해둡니다. 다양한 장난감을 사지 않고 저렴하게 빌려서 갖고 놀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여기 되게 자주 이용해요. 아, 그래요? 네,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한 6개월, 7개월 때부터 와서 지금 두 돌 다 돼가는데 매주마다 와서 빌려가고 있어요. 새로운 장난감을 안 사고 빌려봐서 아기가 이렇게 좋아하면 그걸 또 다시 새로 사주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장난감을 또 이렇게 또 보여주고 하니까 애들도 아기도 너무 좋아하고. 네, 손녀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진짜 외갓집에 잠깐 왔는데 여기 장난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잠시 여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대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 번 지금 빌려다가 반납하고 또 가져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쓰는 물건이다 보니 위생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하는데요. 한번 빌려갔던 장난감들은 여러 과정을 거쳐 소독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독제를 먼저 뿌린 다음에 먼저 그 장난감을 땅 세척하는 일을 하고. 대여할 때마다 소독과 세척으로 관리되는 장난감들. 오히려 집에서 갖고 있는 장난감보다도 더 깨끗하게 관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도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보면 망가지는 일도 다반사일 텐데요. 그럴 땐 바로 놀잇감 병원 정성은 씨가 출동합니다. 대여를 해가셨다가 반납하실 때 뭐 파손이 아니라 이렇게 기능상의 작동이 안 된 거는 저희가 놀잇감 병원을 통해서 이관에서 수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놀잇감 병원이 없었을 때는 제조회사에 연락하거나 비싸게 돈을 들여야 고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고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회원님께서 이렇게 가져와셔서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항상 인사하고 가주시면 그것도 보람이 들고 그 아기들이 갖고 놀 거 생각하면 또 나름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 장치가 고장 나면 재활용이 쉽지 않은 자동차나 로봇. 때로는 고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가장 친한 친구일 텐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고쳐주는 놀잇감 병원.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까지 지켜줍니다. 이제 강아지의 사실 외모를 많이 보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환경과 그리고 강아지 습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더콜리는 생각보다 활동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보더콜리를 키우려고 하는 가정이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면 그 강아지는 결국에 상황에 맞지 않아서 파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하거나 할 때 그 환경이 그 강아지에게 맞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나르는 원반을 캐치하는 독스포츠고요. 그 외에도 어질리티라든가 플라이볼이라든가 많은 사람과 반려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스포츠가 많이 있습니다. 위그를 코밍을 잘 하셔가지고 각 피부 부위들마다 털을 볼륨을 세운 상태에서 커트, 가슴이랑 다리 구분이 잘 안 가서 그 구분을 잘 깨끗하게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셀프 미용은 기본적으로 위생 미용 위주로 해주는데 이제 생식기 털 밀어주거나 발 밑에 패드 털을 밀어주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발 미용은 그리고 발 밑에 여기 받쳐서 안쪽 위주로 패드를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항문을 잘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피부 자체가 되게 연해서 바짝 깎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정리된 느낌만 표현해주시면 돼서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약간만. 마른 눈곱을 가진 친구들은 솜을 물에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눈곱을 충분히 불려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수액이 들어갈 때 가끔씩 너무 꽉 잡아놓으면 여기가 붓는 애들이 있고 여기가 부을 수도 있거든. 그다음에 수액 자체가 셀 수도 있어. 그러면 피하로 보통은 해서 여기가 다 부어버려. 그러면 그거 확인하려고 하면 사실 코반이 어려워. 추천하고 싶은 건 1년에 한 번 필요한 그런 예방접종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심장사상충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심장사상충은 이제 제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이거나 바르는 약을 사용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접종을 하더라도 이제 1년에 한 번은 피검사를 통해서 심장사상충 감염이 되어 있진 않은지 검사가 꼭 필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예방은 쉽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사상충 예방을 저는 꼭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젤을 묻혀주고요. 강아지가 놀라지 않게끔 밑에도 이렇게 골라줍니다. 지금 맥박 소리가 들리지? 내가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면 그때가 우리 렌의 수축기 압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매일마다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아이가 먹는 밥의 양이라든지 오줌의 양들 혹은 만졌을 때 피부에 뭐가 났다든지 아기가 활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뭐 예쁜 옷을 입히고 좋은 곳에 가고 이런 곳도 많지만 실제로 강아지의 습성을 알고 그 강아지에 맞게끔 케어를 하시고 길러주시는 게 아마 이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믹스견스부터 뭐 골든 레트리버, 시바 뭐 모든 견종에 뭐 문제가 되는 개들도 들어오고 또 교정도 좀 봐달라 하는 개들도 있고 또 뭐 집에서는 다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흔한 말로 꼴통들의 집합소입니다. 여기는 플랫! 플랫! 아트! 넷! 옳지. 따라 앞에 나갈 때는 반대로 돌아가시고 네, 문 닫으시고 다시 앉아. 굳이 얼굴 쳐다볼 필요 없어요. 가정견들 또 다시 왼쪽으로 왼쪽 네, 또 걸어가세요. 속보 네, 다시 천천히. 요새 지쳤을 때는 앉아 시키시고 앉아. 앉아 항상 우두머리가 되셔야 돼.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너무 땡겨가지고 문제가 됐고 타인의 개를 보고 그랬고 처음에는 저를 보고도 물라고 그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높은 개들이 그럴 수도 있고 경계 본능이 높은 개들도 그럴 수 있고 또 보호자들이 가행 보호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행인해 볼게요. 네. 이쪽으로 유도하시고 자, 땡기시고 살짝 컨트롤 하세요. 자, 다시 가보세요. 또 사람들 사이에 한번 지나가시고 네, 지나가시고 이쪽으로 다시 지나가시고 네, 자연스럽게 오케이. 그렇죠. 오빠 좋아요. 옳지.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면 데미지가 없어요. 항상 오른손은 나한테서 먹이가 나오고 오케이. 옳지. 지금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개 보면 달려들고 산책할 때도 이제 항상 자기가 리더처럼 앞서 나가는 게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제 옆에서 걷고 있어요. 원래 입마개도 1초도 못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포상 위주로 교육하다 보니까 지금은 입마개도 이제 자기가 먼저 입 갖다 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다려. 사내 기다려. 사회화 교육에서 기다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의 참을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참지 못하고 공격하고 짖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다려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이런 짖음이나 공격성을 차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내 기다려. 반려견이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산책을 했을 때 반려견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보호자분께서 줄을 이렇게 두 손으로 힘이 약하신 분 여성분들도 두 손으로 약간만 탁 쳐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개가 섰을 때 방향을 틀어서 반대로 끌고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개가 리드를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뇌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얘가 여기 와가지고 일단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이게 주인의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봐서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많이 키웠어요. 여기 와서 이제 실장님하고 훈련사님들이 잘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니까 성격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놀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소파 문다든지 아니면 바지가랭이나 이런 데 무는 거 이런 거는 에너지 소비를 시켜주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20분 정도씩만 시켜줘도 에너지 소비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전문 브리더들한테 의뢰도 받고 입양 전에, 입양하기 전에 좀 견종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시고 그 분양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푸드 데스매치. 오늘의 메뉴는? 여름 보양식 국가대표는 당근 나야나.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발라먹는 삼계탕. 한뚝배기 하실래요? 흥! 색깔 없이 덤비지 마라. 핫한 대세는 묵은지 닭볶음탕이지. 아, 가자! 푸드 데스매치 1라운드. 요리에 숨겨진 비법부터 밝혀라. 자, 그럼 삼계탕 맛집 비법부터 만나볼까?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0년 동안 닥치고 닭만 만져왔다. 여름철 원기 회복 책임지는 장인. 닭들아, 이분을 따르라! 지금 삼계탕 끓이고 있어요. 황기, 닭발, 마늘, 당귀. 그렇게 들어갔어요. 기력 회복을 위해 귀한 약재들을 모셨다. 당귀와 대추를 비롯한 귀한 재료가 닭들과 한 대로 어우러지게 만드시니 깊고 진한 육수는 맛의 베이스. 이래서 삼계탕이 삼복도위 으뜸 보양식 넘버원이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집 비법 꾸지뽕 액기스입니다. 뽕뽕뽕뽕뽕뽕뽕 꾸지뽕. 신선들이 먹던 꾸지뽕 진액과 삼계탕이 만나면 게임 끝. 더 이상 말아 하지 마라 말이야. 육수를 걸른 다음에 이 맛을 내는 꾸지뽕이 액기스가 들어가요.
돼지뽕이 자체에서 나는 그 단맛이 있기 때문에 맛도 다르고 잡내를 없애줘요. 첫째, 감칠맛도 나고 네,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요. 알다 마다요. 아니, 빨리 만들어주세요. 저 배고파서 현기증 난다고요. 닭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날개를 떼고 똥꼬 띄고 다음에 이제 대추가 들어가고 녹두가 들어가고 찹쌀이 들어가고 마늘이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양반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약이 되겠다는 닭들의 겸허한 자세가 준비되면 닭과 꾸지뽕과의 즉석 만남을 성사시켜 보는데요. 꾸지뽕 액기스 보셔요. 참 기가 막히죠? 잡숴보시면 더 기가 막힐 거예요. 꾸지뽕진에 콸콸 넣어 보글보글 닭을 삶아주면 와, 냄새부터 쓰러집니다. 장사한 지는 한 40년 됐는데 꾸지뽕이가 요리한 것은 한 20년 됐어요. 원래 꾸지뽕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애기 아빠가 그 꾸지뽕 뭐 잎, 줄기, 뿌리, 뭐 열매 이런 걸 가져오셔가지고 닭을 삶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아드렸더니 맛있다고 하시길래 그게 계기가 됐어요. 삼계탕에 파와 고추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완성! 영양 꽉 찬 속살 보니 이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보양식이 있을까? 안 그래인 참? 자만은 금지야.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에 비장의 보양식 대령이요. 사장님, 요 저 묵은지 닭볶음 하나 주세요. 네, 어디 가세요? 저희 집만의 비법 가지러 가는 중이에요. 따라오세요. 묵은지 닭볶음탕 비법 궁금하지? 뭐예요? 저희 집만의 비법 묵은지예요. 오호, 한국 식탁의 절대 강자, 은지 중에 최고 묵은지. 나를 따르라. 묵은지도 그냥 묵은지가 아니라고. 저 이거 작년 김장 김치예요. 김치가 오래됐다고 해서 오래 묵었다고 해서 맛있진 않거든요. 김치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걸 맞춰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김치를 씻어주네? 김치를 씻는 이유는 닭볶음탕하고 김치하고 만났을 때 김치찌개 같은 맛이 나지 않고 닭볶음탕 본연의 맛과 김치의 맛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 그렇게 기쁜 뜻이. 믿고 따라갑니다. 저거 봐, 저거 봐. 모든 재료는 큼직하게 써는 게 국룰이지. 저희가 직접 배추를 농사지어서 쓰는데 좋은 모종을 사용해서 비옥한 땅에서 키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푸른 잎이 더 많은 배추가 많이 나오고요. 식감은 훨씬 더 좋아요. 엄마가 원래 가게를 하시다가 나가시면서 가게를 물려주시고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손님이 갑자기 막 너무 없고 뭐랄까 시골이라고 외곽이라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고 해서 색다른 뭔가 개발이 필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다가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뭐 이렇게 김치찜 그런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거 닭이랑 해봐도 괜찮겠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이야, 묵은지 닭볶음탕 메뉴 그렇게 탄생했군요. 빠빠 빨간 맛 맵단짠의 정석. 묵은지와 닭볶음탕, 이 환상의 케미 보이시나요? 압도적인 비주얼로 침샘 자극, 입맛을 돋우는 게 딱 내 스타일. 취향 저격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와, 진짜 빨리 먹고 싶다. 우리는 누구? 닭의 민족! 빙고! 닭의 민족 먹방 타임 스타트! 와, 기대가 됩니다. 이 통째로 이 튼실한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와, 힘을 안 줘도 이게 부드럽게 그냥 뜯어져서 나오는데 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요. 이거요. 이게 와. 아니 정말 보양식 막 녹두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 오야. 아. 와. 이 잡쌀이 아. 밥조차도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더울수록 이렇게 뜨끈뜨끈한 삼계탕 먹으면서 아 그렇게 보낸 게 맞는 것 같아요. 하, 어떻게 뭐부터 먹어야 되나 이게? 하, 역시 이제 쭉 해가지고 너 손을 안 쓸 수가 없죠 이게. 하, 이렇게 쫄깃 많아가지고. 아. 아무리 뜨거워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묵은지 닭볶음탕은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아, 일단 닭이 원래 보양식이잖아요. 근데 닭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닭볶음탕이에요. 이 전라도의 양념 맛, 그것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돌돌 싸는 이 맛이에요. 어림도 없지. 아니, 묵은지 뭐? 나도 묵은지 있다오? 나도 묵은지 있어. 여기 반찬으로 먹으면 돼. 에이 정말. 여기는 밥 이렇게도 먹고 볶아도 먹고 비벼도 먹고. 아유 진짜 이건 모르는 너가 정말 아쉽다 아쉬워. 녹두 very healthy. You know? 그리고 이건 일반 삼계탕이 아니야. 바로 꼬지뽕 농축액이 들어가 있는 거의 그냥 보양식이라고. 어? 아 진짜 이거다 이거. 네, 이렇게 삼계탕 뚝배기 한 그릇 뚝딱 먹고 정말 몸보양 제대로 갑니다. 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막 습했다 더웠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지친 몸, 몸보신 가득하게 이 얼큰한 묵은지 닭볶음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삼계탕 식당에 빈자리 어디 있나요? 어우 우리 어머니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드시는데 이게 바로 삼계탕 인기 인증이죠? 일단 맛있고 건강하고 꾸지뽕 들어가고 삼계탕이 보양식으로는 최고 좋습니다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꾸지뽕 삼계탕이 최고입니다. 묵은지 닭볶음탕의 전사들도 보이시죠? 얼마나 맛있게요. 이 꼭다리 부분이 좀 식감이 이게 씹어보면 좀 씹는 맛이 있어요 이게. 다 먹고 국물에 밥도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묵은지 묵은 장 맛이 좋다고 최고의 일미입니다. 올 여름에 꾸지뽕 삼계탕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은지 닭볶음탕 드시고 뜨거운 여름 기운내세요. 지치기 쉬운 무더운 여름 닭 요리는 언제나 진리. 그러나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가심비 최고 삼계탕이 백미. 오, 저 닭고 오늘 저녁 닭요리 고! 맵짠단의 정석 묵은지 닭볶음탕이 찐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은?
캔디, 나 어디 가면? 어, 무슨 거? 아, 오늘? 나도 치매 걸려? 예방하는 방법 없을까? 있지.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치매 예방 방법 확실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혼종족 가게 왔어요. 이게 아닌가? 아이고, 이 노릇도. 치매, 혹시 나도? 걱정되신다고요?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금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센터 안에는 어르신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노래와 율동도 함께 따라하면서 정말 신나 보이시죠? 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향상, 레크레이션, 음악, 공예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치매 안심센터라고 쓰여져 있어서 들어왔거든요.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 치매 안심센터는요. 첫 번째로는 치매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가 있으신 분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생활도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어르신들만 받아야 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 좋은 질문이세요. 예전에는 만 60세 이상만 좀 치매 많이 걸린다 생각해서 60세 이상만 검사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막 50대부터 이미 치매를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네. 이제는 나이 상관없으시고 그냥 무조건 오시면 저희가 검사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겸 씨도 치매 검사를 해봤는데요. 정해진 검사 형식에 따라 진행하는데요. 오, 엄청 진지하네요. 아직 건강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 텐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검사 정상이시니까 앞으로는 혹시나 치매가 걱정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드릴 건데요. 검사를 마치고 센터에 등록하면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알고 실천하는 건데요. 치매는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당뇨랑 동일하게 예방을 하지 않고 질환에 걸리게 되면 치료제라는 건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조절하는 약이고 당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치매도 정신 증상이나 이제 인지 기능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는 치료제값밖에 아직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센터에서는 치매 검사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눈높이 맞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머나, 곱게 색칠하고 계시네요. 색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능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색칠을 하는 게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색칠을 하면서 편안해짐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느끼면서 구성을 하다 보면 후두엽을 강화를 시켜주고 후두엽 뒤에 있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막까지 강하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처음에 도전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와, 정말 멋지네요. 같은 그림 도안이지만 저마다의 개성이 물씬 풍기는데요. 있으니까 되게 그냥 불안하고 항상 우울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내일은 보건소 가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거 뭐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항상 웃고 예 운동시키고라 에너지가 뚝뚝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엔 운동 타임.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거 우리 뇌에 너무 좋겠죠?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몸을 움직이다 보면 몸 튼튼, 마음 튼튼, 인지 기능도 쑥쑥 올라가겠네요. 21,
이번엔 다리를 쭉 스트레칭하면서 빠지거나 더해진 숫자를 알아맞히는 건데요. 동작하랴, 머리로는 숫자도 챙기랴,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자, 아까 21에서 30까지 하는 부분에 빠먹은 숫자가 있어요. 무슨 숫자 빠먹었나요? 박염 씨 스트레칭에만 너무 신경 쓴 것 같네요. 24개 안 한 것 같아요? 20이 아니면 24. 22 아니면 24? 숫자 하나도 안 빠먹었습니다. 아, 오, 네. 그냥 5를 그대로 다 했습니다. 유도신문에 넘어갔어요. 이번엔 색색깔 계란판이 등장했네요. 색깔을 지정하면 그 자리에 공을 옮기는 건데요. 이게 또 만만치 않아서 은근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다겸 씨 잘하시는데요. 이런 운동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한 칸 한 칸 옮기면서 내가 손의 흔들림이 없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속은 운동이고, 노란 색깔만 하십시오, 초록 색깔만 하십시오, 파란 색깔을 하십시오 하면서 색 인지가 들어가면은 후두력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도 향상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복합 운동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네요. 무엇보다 누구나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크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해보란 어떤 업데가? 너무 안 좋아. 나는 몸이 뇌경색으로 좀 쓰여졌다가 이래 했는데 여기 오니까 좀 활기도 찼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여기만 그냥 오고 싶어. 마음이 많이 명랑해지고 많이 진짜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 우울했었는데 우울한 것이 다 없어지고. 치매는 발병된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매에 대한 걱정이나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겠죠. 치매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치매 예방. 우리 함께해요. 뇌신경 체조 시작. 이마 두드리기, 볼 두드리기, 입술 두드리기, 턱 두드리기. 팔, 팔, 팔. 위로, 위로, 위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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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치매 예방 건강 박수, 주먹 박수, 합장 박수, 손끝 박수, 달걀 박수, 손바닥 박수, 손등 박수, 손목, 손목, 손목 박수, 뒷목 박수, 뒷목 박수, 박수 끝! 발전하는 기술, 변화하는 사회, 모두가 함께 누릴 수는 없을까요?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적응기, 함께 보시죠. 광주의 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무엇인고 하니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66세 김현자라고 합니다. 저는 강산구에 거주하는 현재 나이 80세인 이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라인댄스라든가 스마트폰, 북난타 여러 가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젊어서부터 영상이나 동영상을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더불어라기 오면은 미디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와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미디어 교육을 지금은 학생으로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고 하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어르신들은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IT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IT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런 편리하고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부분들에 좀 어색하시고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2021년부터 그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배움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규반 프로그램 2개 반을 개설을 하고요. 몰라서 못하지 알고도 안 하랴?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는데요. 오늘 배우면 내일 까먹기도 하지만 반복 또 반복하며 열심히 알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반에서 앱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손주와 함께 그 고속터미널 휴게소에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키오스크를 꼭 사용을 해야만이 주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이라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긴 했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키오스크는 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우선 겁을 먹고 저건 어려운 것이니까 저건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복적인 미디어 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좀 많이 좀 시켜줬으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에 대한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아이고, 써보긴 했죠. 근데 우리는 못 쓰겠지만요. 주문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전 한번 해볼까요? 주제를 어떻게 주제로 발상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냐. 예, 굉장히 고맙게 봤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영상을 만든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에 완벽하게 적응했을까요? 함께 카페에 가보았습니다. 이거 한국 차백기는 몰라요.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영어로 나오니까 유저차. 카페라떼. 저는 네. 복숭아 아이스티를 먹고 싶은데요. 복숭아 아이스티. 거기에다가 커피를 한 잔 추가하고 싶어요. 좋지. 그럼 맛있겠네요. 감독님은 어르신. 아이스 바닐라라떼. 아이스 바닐라라떼. 일부러 옵션을 추가해봤는데요. 문제없이 주문할 수 있을까요? 카페라떼. 카페라떼 했죠. 아니 아직 안 했어. 다시 해야 돼. 바닐라라떼. 아이스. 추가 옵션으로. 이런가요? 추가 옵션도 까먹지 않고 성공.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약간 헤매긴 했지만 무사히 주문을 마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할 수 있고 자신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잘 안 보였어요. 메뉴가 제일 어려웠던 게 추가로 아이스 커피를 추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추가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어요. 선생님은 직접 안 하시고 김현 선생님이 하게 두셨어요. 내가 하면은 더 더듬거릴 것 같아서 현자 선생님한테 시키고 그냥 관찰하면서 더 익히고 싶어서는 현장님 시켰습니다. 기기가 각 매장마다 다르다는 거. 제 생각 같으면 키오스크 전체를 똑같은 동일한 기체로 보급을 해가지고 만약에 설치가 됐다면 실버들도 좀 쉽게 익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페부터 식당, 병원까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키오스크. 광주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곳에 체험존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서면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니까 실제로 파라다이스 이런 데 가서 손녀랑 아이스크림 결제하는 거 어렵지 않았다, 뭐 할 수 있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잘 알려면 많이 해봐야겠죠? 체험존 운영은 물론 찾아가는 교육까지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험존을 통해 주문부터 결제까지 직접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가게와 똑같아서 인기 만점입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자주 좀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설치가 좀 돼서 노인들이 좀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래서 무기를 좋겠고요. 거기다 해놓으면 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사람들도 실수를 합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바라봐 주시고 그런 분들을 이제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느리지만 우직하게 어르신들은 빠른 세상에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자 내 미래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해 주세요.